평생여자 강남수 3회 헤어진 아빠의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을 찍으려던 찰나 강희식 형사한테 여권도 찾고 에어비앤비 사기꾼도 찾았다는 연락을 받는다. 여권을 찾으러 강 형사에게 왔지만 탄광계를 철거하러 온 남자를 밀어 다치게해 고소를 당하는 남순. 황금주는 헤리티지 모임에서 이커머스 두고의 대표 류시오를 만난다. 화자는 계획을 바꿔 금주의 진짜 딸로 살기로 마음먹고 조직을 총동원해 남순을 제거하기로 한다. 고소당해 나온 치료비를 단역을 하며 메꾸려는 강남순은 점심으로 나온 김밥을 먹으려다 메뉴가 다른 걸 보고 밥차를 단역 쪽으로 옮기는 괴력을 보인다. 몽골 비행기 탑승객 중 시신을 조사하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마스크를 발견한 강 형사. 이하 신고 정보를 받은 강 형사, 강남순의 엄마가 황금주란 걸 알게 된다. 화자는 폭력배와 남순을 제거하려 한강계르로 가지만 남순이 폭력배들을 처리한다. 강 형사가 도착하고 잘대가 없어진 남순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 씻고 나와 자신의 셔츠를 입은 남순을 본 강희식, 평소와 다른 모습에 더욱 남순에게 끌리게 된다. 황금주는 화자가 딸이 아닌 걸 엄마에게 얘기하고 비서에게 화자 미행을 붙인다. 황금주에겐 딸을, 남순에겐 엄마를 찾았다는 말을 전하는 강희식. 황금주는 강희식이 마약 수사대란 걸 알게 된다. 마약 때문에 환각 증세를 보인 한 여자가 건물에 방화를 하고 엄마를 만나러 가는 남순이 화재를 목격한다. 남순이 점프를 해 건물에 진입해서 아이들을 구한다. 불길 속에 남순과 황금주가 손잡으려던 순간 가스가 폭발하며 남순이 건물 밖으로 날아가자 황금주가 껴안고 같이 떨어진다.